오늘 말씀 신명기 1장 34절부터 46절까지입니다. 앞에 부분에서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과 들어가지 못하는 사람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34절부터 40절까지 말씀입니다. 그 말씀에 포함된 자와 배제된 자, 하나님께서 이들을 약속의 땅으로 들이시기 위하여서 불러내셨는데, 그렇지만 그 가운데는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는 일에 포함된 사람이 있는가 하면 배제가 된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첫 번째로 배제된 사람들을 보면 35절 말씀에서 이 악한 세대 사람들 중에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로 주기로 맹세한 좋은 땅을 볼 자가 하나도 없으리라. 믿지 않는 세대 모두가 다 그 약속의 땅에 배제가 되었습니다. 물론 이제 여기서 우리가 살펴봐야 될 것은 그들의 불신과 불순종이 그 땅을 점령하려는 하나님의 목적을 좌절시키지는 못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들의 불신과 불순종,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나안은 결국은 점령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그 다음 세대로 하여금 그 가나안 땅을 점령하였습니다. 단지 그들의 그 불신과 불순종은 결국 스스로를 제외시키는 결과를 가지고 왔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그 맹세로 번복할 일이 없을 것이라고 선포를 하시는 아주 단호한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결국 이것은 지속적으로 불순종하는 사람들이 천국으로부터 제외될 것을 보여주는 그런 예표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약의 마태복음 7장이나 누가복음 13장 뭐 이런 데 보면 그 나라에 들어가지 못하고 밖에서 이를 갈며 슬피 울미 있으리라. 그런 기록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눈여겨보아야 될 것이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배제가 된 그 무리 가운데는 믿지 않는 세대가 포함이 됐을 뿐만 아니라 모세도 들어가지 못하였다라는 사실입니다. 37절 말씀에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너희 때문에 내게도 진노하사 이르시되 너도 그리로 들어가지 못하리라. 모세가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였다라는 것 상당히 우리들에게 논의의 여지가 많이 있습니다. 어쨌든 여기에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분명히 보여주시는 것은 하나님의 진노가 자기 백성으로부터 시작한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그 잣대를 편애해서 이쪽은 좋게 봐주고 저쪽은 엄하게 하고 이런 것이 아니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행사에는 편애가 없다. 그것을 우리들에게 분명히 보여줍니다. 또 하나님의 백성의 죄는 세상 사람들의 죄보다도 더 불명예스럽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악인에 대한 경고이기도 합니다. 이게 하나님을 믿는 백성 가운데 이런 심판이 있다면 믿지 않는 사람들은 어떤 심판이 있겠느냐는 것을 하나님은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비하면은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었던 사람은 누구냐? 36절 말씀에 보면 여분네 아들 갈렙이 들어갈 수 있다고 말씀하였고 또 38절의 말씀에 내 앞에 서 있는 눈의 아들 여호수아는 그리로 들어갈 것이다. 이 두 사람은 들어간다라고 말했습니다. 이 두 사람은 정탐을 하였을 때 신실한 보고를 가지고 왔던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온전한 마음으로 순종하는 36절 갈렙을 이야기하면서 온전히 여호와께 순종하였은 적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세대는 들어간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포함이 되는 그 무리를 39절 말씀해 보면 또 너희가 사로잡히리라 하던 너희의 아이들과 당시의 선악을 분별하지 못하던 너희의 자녀들도 그리로 들어갈 것이라. 자녀 세대가 들어갈 것이다 라고 하나님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녀 세대가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간다는 것은 이 사람들 그 이전 세대들에 대한 심각한 책망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39절 말씀에 그 보여주는 것은
너희가 사로잡히리라 하던 너희의 아이들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면 이 어른 세대들이 그 밑에 자녀 세대를 보면서 근거 없는 생각을 하였다라는 거죠. 이 아이들은 너무나 약하기 때문에 싸움에 가면 분명히 사로잡힌다. 이렇게 그들은 생각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어른들이 보기에 형편없이 연약한 그 아이들을, 그 아이들의 세대를 사용하여서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일을 하시겠다라고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기서 깊이 생각해 보아야 됩니다. 그 세대는 사실상 그 두렵고 무섭고 남자답지 못한 그런 비겁함이 그들 속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올라가서 그들을 싸워서 이길 수가 없다라고 말하던 그 세대인데 그들이 시도하기 두려워하던 그 일을 그들의 아이들이 하도록 하나님은 하신다. 이거는 바로 지난 세대에 대한 하나님의 심각한 책망이 되는 것입니다. 사로잡히리라 생각하던 그 연약한 아이들, 자신들이 나가서 마주쳐 싸우지 못하는 그런 일들을 결국은 하나님은 그 자녀 세대 부족한 아이들을 통해서 이루겠다고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돌들로도 소리 지르게 하실 수 있고, 하나님이 하시면 마른 막대기도 들어서 쓰실 수 있으시다. 그게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그래서 이 앞부분에서 우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에 거기에 포함이 되는 세대, 포함이 된 사람들, 또 배제가 된 사람들, 이런 모습을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보여주시면서 결국은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목적은 이루어진다. 그 목적은 좌절되지 않는다. 단, 그 하나님의 목적에 순종함으로 나아갈 수 있는 사람이 누구인가? 그런 것을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질문하고 계십니다. 두 번째 우리들에게 보여주시는 것은 그 40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진심이 없는 회개에 대해서 우리들에게 말하여 주고 있습니다. 이들에게 하나님께서 홍해 길을 따라 광야로 들어갈지라 방향을 돌려라. 가나안으로 진군에 가던 그 방향을 돌려서 광야 생활로 다시 들어가는 그런 명령을 하셨습니다. 그럴 때에 41절에 보면 너희가 대답하여 내게 이르기를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사오니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올라가서 싸우리다. 그들은 하나님께 범죄하였다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고백이 진심 있는 회개인가? 그렇지가 못하다는 것을 우리가 이 말씀 가운데 생각해 보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은 하나님께서 이들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크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게 있으신데 그것은 변한 것 같은데 변하지 않는 우리 내면의 세계입니다. 적어도 세 가지를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께 범죄하였다고 했는데 변하지 않은 게 있었습니다. 첫째는 불신입니다. 이전에는 하나님의 명령을 불신하고 그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지를 못하였는데 지금은 하나님의 경고를 무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돌이켜서 광야길로 들어가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그들은 다시 아닙니다. 우리가 올라가겠습니다. 지금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우리 내면 세계가 변한 것 같은데 변하지 않는 부분이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불신, 약속을 믿지 못하고 그 경고를 믿지 못하는 그런 것이 우리들에게 반복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두 번째, 변한 것 같은데 변하지 않는 그런 내면이 있습니다. 자기 뜻을 추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 하나님의 뜻에 순복하는 게 아니라 내가 하고 싶은 것을 따르는 자기 뜻을 추구하는 것이 이들에게 보입니다. 지금 생각해 보니까 광야길로 돌아가서 고생하는 것보다는 나가는 게 낫겠다. 이제는 이렇게 그들의 마음에 생각이 들었던 것이죠. 자기 뜻을 추구하는 것, 변한 것 같은데 변하지 않는 내면이었습니다. 세 번째가 뭐냐면 완고함이나 불복종,
이게 그들에게 보여지는 변하지 않는 내면의 세계였습니다. 이들이 하나님의 뜻에 순복할 줄을 몰랐다라는 사실입니다. 지금은 광야로 들어가라 하는데 다시 자기들의 그 고집을 내세워서 우리는 올라갑니다. 그런데 이 마음의 상태가 그들이 보기에는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대로 올라가서 싸우리다. 이게 또 순종이라고 생각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43절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이런 것입니다. 너희가 듣지 아니하고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고 거리낌 없이 산지로 올라가매.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명령을 거역하는 건데 이들의 마음에는 올라가는 게 순종이다라고 지금 착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 우리가 참 영적인 분별력이 필요한데요. 싸워야 할 때는 싸우지 않고 싸우지 말아야 할 때는 싸우려 하고 이런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여지는 영적인 무분별함이었습니다. 우리도 이같이 그 하나님의 명령이라는 것은 여기에 우리들에게 순종의 그 테스트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순종하기를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을 내가 원하는 어떤 때가 아니라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때에 하는 것, 이게 순종입니다. 그게 바로 순종의 테스트인데요. 우리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내가 원하는 어떤 때에 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또는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을 내가 원하는 방법대로, 하나님이 원하는 방법대로가 아니라 내가 생각하는 방법대로 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것을 가리켜서 불순종이라고 얘기를 하십니다. 우리들은 생각할 때에 그래도 내가 순종하였다. 사울이 바로 그런 마음의 상태 가운데 있었는데요. 하나님은 진멸하라 명령하였는데 대충 진멸하고 좋은 것은 남겨두었습니다. 선지자가 책망할 때에 내가 하나님께 순종하였나이다 라고 그 사울은 사무엘에게 대답을 하였습니다. 그 마음이 생각할 때는 순종했다. 안 한 건 아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불순종하였다라고 선언을 하였습니다. 이것이 바로 순종의 테스트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순종을 시험하실 때에 하나님이 하라고 하시는 것, 하나님이 원하시는 때에 할 것인가, 아니면 내가 생각하는 어떤 때에 할 것인가. 결국은 내가 생각하는 때에 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순종이 아니라 불순종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착각이 바로 거기에 있었습니다. 가라고 할 때는 가지 않고 가지 말아라고 할 때는 가겠다고 또 하는 이런 그들의 마음에 완고함이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이 진지하지 못한 회개의 결과가 나오고 있습니다. 42절 말씀해 보면 하나님의 뜻을 멸시하게 되었고 또 42절 후반부 말씀에서 보여주는 것은 하나님의 도움을 받지 못하였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들의 이 같은 행동은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지 못하였고 오히려 하나님의 노여움을 사게 되고 패배로 이어지는 이런 불행한 사태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아침에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 들어가지 못하는 사람에 대해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또 다른 면에 있어서는 진지하지 못한, 진심이 없는 회개에 대해서 우리들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자신들의 내면의 세계를 볼 때에 하나님 어떻게 보실까요? 변한 것 같은데 변하지 않는 우리 내면의 세계는 혹시 우리들에게 없을까?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우리 하나님을 믿고 따른다고 하는데 우리 마음에는 하나님의 그 약속을 믿지 못하고 하나님의 경고를 무시하는 이런 불신의 마음은 없는지, 하나님의 뜻을 추구하는 것보다는 내 뜻을 추구하려고 하나님 앞에 나서는 경우는 없는지, 그리고 결국은 하나님께 순복함을 모르고 계속해서 내가 가고자 하는 길을 꾸역꾸역 걸어가고 있는지 아는지 우리 자신들을 돌아봐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순종의 테스트를 잘 통과하면서 저와 여러분이 순종의 축복을 누려갈 수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아침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을 통해서 우리 자신들의 삶을 돌아보게 됩니다. 그들은 하나님 앞에 범죄하였다고 고백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그 고백이 진심이 있는 고백이 아니라 진심이 없는 회개였음을 우리가 생각하여 보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변한 것 같은데 변하지 않는 그들의 내면 속에는 불신의 마음이 있었고 자기 뜻을 추구하고자 하는 동기가 있었고 그리고 결국은 하나님 앞에서 복종이 없는 굴복이 없는 완고함이 그들의 삶의 지속이 되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자신들이 믿음으로 살며 변한 것 같은데 여전히 변하지 않는 그런 모습들이 이 속에 들어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를 붙드시고 도와주셔서 우리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사람들 되게 하시며 진심으로 삶의 방향이 우리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에 돌이킴이 있는 그런 삶을 살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에 우리가 굴복되어지므로 우리 하나님의 뜻이 우리들의 삶 속에서 세워지고 일어나며 우리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아름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의 가르신 기도로 예배를 마칩니다.